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집 근처에 있는 산에 왔는데 여기 눈이 많이 왔다 그래갖고 한번 애들을 데리고 썰매를 한번 타려고 와봤어요. 여기가 원래 등산로로 해갖고 차가 올라가는 길인데 눈이 많이 와갖고 지금 차는 못 올라가고 저희가 지금 걸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며칠 만 해도 뭐 비도 오고 날씨가 이렇게까지 춥진 않았는데 온도가 갑자기 떨어져 갖고 지금 엄청 눈이 많이 왔어요. 여기 이 절속난지 이 이끼류 이렇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국에서 보는 것처럼 절마다 그 마디가 있진 않거든요. 근데 고무줄처럼 잘 이렇게 늘어나긴 늘어나요. 고무줄처럼 늘어나긴 하는데, 마디는 이렇게 대나무 마디처럼 그렇게 마디는 없는데, 좀 이게 정확하게 뭘지 정말 궁금합니다. 위에도 이렇게 많이 걸려 있네요. 이렇게 조금 더 다르게 생긴 이끼류도 있고, 여기는 조금 오래돼 갖고 벌써 좀 말라 죽은 이끼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이거 정말 궁금해. 이게 진짜 좋은 거면 워싱턴주에 이게 정말 엄청 많거든요. 지나가다가도 딸수 있는 그런 이끼인데, 이게 정말 항암 효과나 이런 게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가까이서는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으류라고 이끼 종류인데, 한국에서는 절속나라고 그 마디가 있는 거는 되게 뭐 산삼보다 귀하다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이 비슷하게 생긴 지으류는 마디는 없어요. 다른 뭐 장속나라고도 뭐 하는 것 같은데 마디는 없지만 생긴 건 비슷하고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실타래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도 이렇게 많이 걸려 있죠. 요즘 최근에는 바다로 많이 갔는데 간만에 산에 오니까 송이 생각도 나고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지금 눈도 많이 와서 공기가 약간 그 청량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하니 좋습니다.